폴리그롯의 미래연구 에녹스에 나타난 천사들의 계보 investinbelly.co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거주했습니다. 중남미 친구들의 이름은 다양한 천사들의 이름에서 차용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계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세기 디오니시우스는 천사들의 9개 품계에 대하여 정리했는데요. 정설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라틴어로 살펴보면 세라핌, 케루빔, 오파님, 도미니온스, 비르투스, 포테스타테스, 프린치파투스, 아르크 안젤루스, 그리고 안젤루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천사들에게 9개의 품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친근한 천사들은 8단계의 천사장들과 9단계의 하위급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것은 에녹서인데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은 에녹서 1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의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거친 말을 돌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등장인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녹서는 천사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 같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믿는 자들의 수호자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은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영웅으로 해석되었는데요. 예언과 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파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란 의미인데요. 야곱의 다친 엉덩이뼈를 치유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파엘의 이름은 토비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엘은 주님의 빛이란 의미로 불꽃과 검을 들고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은 자들을 고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녹서는 빛을 다스리는 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언급한 에녹서에는 라구엘, 사리엘, 예라비엘을 7대 천사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가마엘, 조피엘, 자르키엘을 7대 천사장에 포함시켰으며 그리스 종교는 세라피엘, 예구디엘, 바라키엘을 7대 천사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종교는 세라피엘을 인정하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한 여러 타락천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4절은 감시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또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대까지 어두운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아침의 아들 새벽별 부분이 라틴어 루치페르 끼마네 오리바리스가 되면서 타락천사는 루치페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비교적 최근에 얻기도 합니다. 에녹서에는 타락천사가 세마카, 아자젤, 라멜 등의 이름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녹서에 나타난 천사들의 계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